안녕하세요, 모블리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 미니 5를 이렇게 준비해서 가져왔는데요. 제가 다른 아이패드 프로들이 있죠. 아이패드들이 있는데 굳이 아이패드 미니 5를 구매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이번 아이패드 미니 5는 전작 아이패드 미니 4와 아주 똑같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디스플레이 화질과 성능이 대폭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아이폰 XS와 아이폰 XR에 들어가는 A12 칩셋으로 성능으로는 뭐 일반 태블릿들 중에는 최상위 성능이 나오고요. 500니트 밝기의 라미네이팅 디스플레이가 P3 색 영역을 지원해서 디스플레이 성능으로도 태블릿 중에 아주 최상급 기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이즈를 보면 이렇게 딱 한 손에 들어오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서 가지고 다니기 굉장히 좋고요. 대략적으로 보면 제가 한 뼘이 22cm 정도 되는데 한 딱 이 정도 들어오는 크기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크기를 좀 가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께도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한 손에 이렇게 들 수 있고, 그리고 타이핑할 때 휴대폰처럼 엄지손가락으로 타이핑하는 게 되게 편해요. 여기 보면은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들었을 때는 오히려 좀 타이핑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딱 느낌이 되게 큰 핸드폰을 사용한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시면 어떤 분들은 아이패드 미니 5가 7.9인치고 요즘에 나온 아이폰들이 6.5인치, 뭐 6.1인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이패드 미니가 좀 핸드폰이랑 겹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대보면 대략 이렇게 화면만 겹치게 놔보면 한 두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화면이 두 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면적으로 봤을 때 핸드폰이랑 겹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패드 미니 5가 다른 아이패드들과 비교해 봤을 때 좀 다른 사용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2010년 1월 키노트에서 스티브 잡스가 처음 아이패드를 들고 나오면서 소파에 앉아서 인터넷도 하고 책도 읽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아이패드가 처음 나왔을 때는 휴대폰과 노트북 사이에서 컨텐츠 생산이 아닌 컨텐츠를 소모하는 기계로 그렇게 소개가 되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아이패드 프로가 생기고 거기에 이제 키보드도 나오고 펜도 나오고 하면서 아이패드가 이제 생산성을 좀 계속 어필을 했죠. 그래서 노트북의 자리를 아주 야금야금 지금 먹어가고 있고 이번 아이패드 OS를 보면 또 확실히 알 수 있죠. 그래서 노트북하고 경쟁하려고 자꾸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패드 미니는 그동안 아이패드 프로가 노트북하고 경쟁하느라고 비워두었던 그 컨텐츠 소비 전문 기기 그런 역할을 톡톡히 해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이패드는 아이폰하고 연결돼 있을 때 문자랑 통화를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요즘에는 카톡도 아이패드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폰에서는 안 되는 멀티태스킹이 상당히 자유로워요. 인터넷으로 창을 두 개를 같이 띄워놓고 유튜브로 음악을 들으면서 카톡 오면 바로 답장하고 뭐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애플 펜슬까지 지원이 되죠, 이번에. 그래서 애플 펜슬이 지원이 되다 보니까 뭐 다이어리나 아니면 수첩 쓰듯이 그렇게 손글씨 필기도 가능해졌어요. 간단하게 뭔가 적을 게 있다면 이렇게 적을 수 있죠. 네, 그리고 휴대성이 좋으니까 휴대용 게임기로 굉장히 한몫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다른 아이패드랑은 좀 확실히 다른 느낌을 받는데요. 아이패드가 이렇게 베젤이 넓죠. 베젤이 넓은데 베젤이 넓은 게 게임할 때는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레이싱 게임 같은 거 아스팔트 9 같은 거를 딱 켜면 아무래도 들고 해야 되는 게임이다 보니까 들고 게임을 할 때 되게 좋았어요. 비교를 해보자면 뭐 12.9인치는 당연하고 10.5인치 아이패드 같은 경우도 들고 뭔가를 하면 아무래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크기로 다가오죠. 그래서 뭔가 들고 게임을 오랫동안 하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그리고 이게 클릭을 약간 이런 식으로 전략 게임 같은 경우는 클릭을 해야 되는데 한 손으로 들고 이렇게 게임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크기예요. 근데 아이패드 미니는 정말 가볍게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도 게임을 할 수 있고, 저는 클래시 로얄이라는 게임을 하는데 클래시 로얄이 세로 모드를 지원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아이패드 미니에 특화된 게임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클래시 로얄 하시는 분들은 아이패드 미니 괜찮아요. 클래시 로얄 할 때 아주 좋습니다. 무료로 받아야지. 성능 면에서도 제가 하는 거의 모든 게임들이 다 풀업으로 돌아갑니다. 예를 들면 검은 사막 모바일 같은 경우 풀업으로 돌아가고요.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풀업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성능에서 부족함이 없죠. 그리고 저는 이북으로 책을 많이 구매를 하는데요. 이북을 보시면 지금 만화책이 떠있죠. 만화책 보기에도 되게 좋고 일반적인 책을 이렇게 볼 때도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가볍게 들고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놓고 볼 수도 있고 한 손으로 이렇게 넘겨가면서 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딱 이걸 위한 기계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상을 볼 때는 물론 이제 화면 비율이 있기 때문에 레터박스가 좀 생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레터박스가 이렇게 아래 위로 좀 생기긴 하거든요. 레터박스가 이렇게 아래 위로 생기긴 하는데 그래도 핸드폰보다는 훨씬 큰 화면을 가지고 있죠. 제가 휴대폰으로 하던 일들하고 그 다음에 아이패드로 하던 것들하고 다 아이패드 미니로 편하게 할 수 있었어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 그 스피커 방향을 들 수 있는데요. 스피커가 스테레오 스피커긴 하지만 이게 하나 둘 이렇게 들어있어요. 스피커가 특히 영상 볼 때 스피커가 하나 둘 이렇게 들어있으면 좋죠.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개선이 무조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되게 아쉬워요. 그리고 이게 전용 키보드 케이스가 없어서 오랜 시간 타이핑을 할 때가 있거든요. 타이핑을 좀 진지하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의외로 이 스크린 사이즈는 괜찮아요. 그런데 키보드 케이스가 없어서 다른 블루투스 키보드를 항상 지참하고 다녀야 된다는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서드파티 키보드 케이스 같은 것들도 좀 알아봤는데 그렇게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블루투스 키보드를 가지고 다녀요. 만약에 뭐 아이패드 미니 프로? 아이패드 프로 미니? 뭐 이런 게 나온다. 3세대 아이패드 프로처럼 이렇게 베젤을 굉장히 줄이고 스피커 4개에 붙여서 나오고 아이패드 펜슬 2 이렇게 탁 붙어서 지원이 되고요. 그런 기기가 나온다면 아마 저는 바로 구입을 할 것 같아요. 모든 다른 아이패드들보다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그만큼 이 사이즈가 요 사이즈가 굉장히 매력이 있는 사이즈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애플 스토어에서 64기가 와이파이 모델을 주문했다가 지금은 256기가 셀룰러 모델을 다시 주문해서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동 시간이 길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을 하신다면 아이패드 미니가 다른 아이패드들보다 좀 유용할 것 같아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도 아이패드 프로 3와는 다르게 얘와는 다르게 그냥 가지고 다니면서 쓸 수 있었어요. 조금 큰 핸드폰 같은 느낌으로 가지고 다니기에 전혀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크기로 보자면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는 약간 스케치북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 그림을 그릴 때도 편하고 뭔가를 볼 때도 편하겠죠. 대신에 가지고 다니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리고 10.5인치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또는 11인치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문서 같은 느낌? A4 용지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PDF 파일을 보거나 그 위에 필기를 하거나 이럴 때는 요 크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아이패드 미니는 약간 다이얼이나 수첩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필기를 한다거나 여기 위에다가 간단하게 필기를 한다거나 책을 읽는다거나 이럴 때 아주 특화된 기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언제나 항상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기계. 항상 뭐 조금 큰 주머니나 아니면 아주 작은 핸드백 같은 데다가 언제나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기계라고 좀 저는 느껴지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메인 기계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패드 미니가 생각보다 써보니 쓰기가 편했다. 아주 다른 느낌을 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보시면 제가 아이패드 OS를 다 깔아놨죠. 그래서 다음번에는 아이패드 OS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아이패드들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바뀐 OS들로 어떤 것들을 더 쉽게 할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눌러주세요. 끝!